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주용철입니다. 오늘은 비디오 테이프를 USB에 담아드리는 파일 변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사진병원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그러니까 옛날 아날로그 파일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몸도 좀 안 좋았고 많이 아팠죠. 그리고 큰 비디오 테이프로 영상을 담기다 보니까 이런 작은 비디오 테이프로는 이제 변환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한 번 더 남깁니다. 내용은 좀 중복될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작은 비디오 테이프와 큰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8mm 테이프라고도 해요. 그런데 모든 테이프 상관없어요. 작든 크든 더 작든 더 크든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USB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USB 안에다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 그 비디오와 이런 거를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여섯 개를 보내주셨어요. 6개가 영상에 다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 4개는 들어있는 것 같고 2개는 없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달라 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죠. 일반적인 그 비디오 테이프 변환하는 업체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비디오 테이프당 비용을 받는데, 119 사진병원 같은 경우는 테이프당 받는 게 아니고요,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는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가 안 돼 있는 영상인데 비용을 받는다는 게 좀 웃기죠. 녹화가 안 돼 있으면 비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만약에 한 이 120이라고 2시간짜리 테이프지만 안에 영상이 몇 분 들어있을지 모르거든요. 여기 만약에 20분만 영상이 들어있다, 그럼 20분치만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19 사진병원의 장점인데, 실제 이분도 그랬어요. 6개 테이프를 줬다 6개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안에서는 요만큼 영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영상에는 정말 아주 꽉꽉 차서 2시간 1분 몇 초 이렇게 다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시간 영상인데 완전 시작부터 완전 마지막까지 찍으면 2시간 1분 20몇 초 정도까지 찍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2시간 1분, 2시간 1분, 2시간 1분, 2시간 1분 되어 있고, 마지막 영상에만 14분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예 영상이 없는 새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요건 아예 그냥 재해서 비용을 받지 않았고,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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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이랑 14분, 그만큼의 비용만 이제 결제를 하셨죠.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소장용 DVD라는 건데요.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은 요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의 영상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운동의 영상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기간별로 2004년 4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그래서 기간별로 이렇게 하고, 커버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안에 DVD에도 같은 내용, 같은 기록을 해놔서 DVD만 있어도 아 이게 언제적 영상이구나 단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용 DVD로도 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은 당연히 USB로 제작이 담아드리는 거고, USB를 가지고 그때 제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핸드폰 여기 USB C형이나 뭐 옛날 5핀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젠더를 끼시고 USB를 바로 끼시면 핸드폰에서 바로 이 아날로그 필름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 꽂아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뭐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카드에 담아달라 그럼 메모리카드에도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SD카드에다 담아드리면 요걸 가지고 뭐 노트북에다 바로 꽂아서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태로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자리를 전혀 차지하지 않고, 앨범 있잖아요, 앨범에다가 저희가 같이 봉투를 또 동봉해 드려요. 그 봉투 채로
앨범 우리 4x6인치 사진 꽂는데 거기다 딱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소장하실 수가 있죠. 요렇게 됩니다. 주문하시는 거는 119 사진병원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10-7942-4701. 그러니까 7942 사진병원 해서 4701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 주시고 이제 뭐 주소 받으셔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택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상담받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많으시면 추가적으로 금액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액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는 없는 거는 이 영상을 나중에 뭐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계속 이제 사진병원에서는 작업을 할 건데 옛날 작업 비용으로 안내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금액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타 업체보다는 확실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영상을 시간 단위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담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안에 30분, 40분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2시간치 비용 다 내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도 적혀져 있지만 으아 이분도 그렇네. 엄청 구겨져 있죠. 여기 막 구겨져 있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요 안에 이제 막 곰팡이 테이프는 좀 만지기도 싫은데 그리고 곰팡이도 많이 막 들어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다음에 하지 뭐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를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이 비디오 테이프가 다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점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소비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우리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로 변환하지 않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신청하세요. 비디오 테이프는 오래 가지고 있다고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더 망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변환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상 119 사진병원에서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를 USB라든지 이런 디지털 파일로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온 가족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환해주는 119 사진병원 변환 작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